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행복과 자긍심을 올려주기 위해서 나온 강석준입니다. 요즘같이 사이가 어려울 때 어때요? 행복하고 자긍심을 키워가면은 이래도 활력이 붙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지적 파일을 넓혀갈 수 있는 자, 오늘은 얼굴. 자, 얼굴은 그 사람의 전부입니다. 뭐 관상학도 나오기도 하는데 사실은 관상학보다 그거는 뭐 어떤 공식에 의해서 얘기하는 거지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사람의 느낌, 그 다음에 조화. 어울림입니다. 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 아름다움의 3요소를 냈죠. 미의 3요소. 토마스 아퀴나스가 처음에 뭐냐면 완전성. 그 다음에 명료성, 그 다음에 균형과 조화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눈, 코, 입이 그 자체로서 완전해야 돼. 그래도 뭐가 불완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귀도 그렇고 머리, 이마 뭐 전체가. 그런데 이게 완전하긴 완전한데 어떻게 해야 돼? 명료해야 돼. 뭔가 흐리멍텅하면 안 돼. 경계선이. 자, 그 다음에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자, 봐요. 이 두 가지만 갖고도 안 됩니다. 눈을 보니까 명료하고 완전해. 그런데 눈이 이 전체에 비해서 너무 크다. 그러면 어때요? 조금 균형이 안 맞죠? 그래서 여기 완전성, 명료성, 균형과 조화가 미의 3요소입니다. 자, 얼굴도 여기에 들어가요. 토마스 아퀴나스의 미의 3요소. 자, 뭐예요? 완전성, 명료성, 균형과 조화. 그런데 얼굴은 왜 중요하냐면 그 사람의 얼이 들어가고 나가는 굴이다. 이런 뜻이에요. 얼이 들어가고 나가는 굴이다. 그래서 얼굴을 보면 다 알 수 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얼이 뭡니까? 얼이? 얼이 뭡니까? 얼이 영혼, 정신, 뭐 여러 가지로 쓰이는데 영혼이라고도 하고 뭐 혼백이라고 하기도 하고 정신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얼이 마음이라고도 해요. 그렇게 말합니다. 구루는 어때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통로를 말하죠. 통로입니다. 자, 그러면은 얼굴이 왜 영혼이 왔다 갔다 하는 얼이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굴이기 때문에 왜 중요한지 여기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그럼 얼굴을 만들어진 요소가 뭔지 봅시다. 제일 바깥에 있는 것이 사실은 안 보이면 솜털이죠. 털이 있습니다. 자, 털을 만드는 것은 뭐예요? 피부입니다. 그죠? 피부에서 손톱, 뭐 털과 뭐 손톱, 발톱 이런 것들이 피부에서 나왔어요. 피부에서 맨 바깥에 있는 것들. 그 다음에 피부는 그 밑에 뭐가 있습니까? 살이라고 해요. 피하지방, 뭐 살이라고 해요. 그걸 살,
피하층 뭐 그러죠? 그 다음에 살은 또 뭐가 만들어져요?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이 동맥과 정맥으로 피가 살을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피를 만드는 곳은 어디예요? 우리 골수입니다. 골수, 뼈. 뼈에서 피를 만들어내는, 자, 여기서 조금 스포츠공학으로 가죠. 요 살에서 여기에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이 남자가 근육이 많아서 여자보다 힘이 센게 아닙니다. 똑같은 근육을 잘라놓고 보면은 남성들이 여성보다 에너지를 더 많이 낸대요. 자, 그 다음에 피도 이 골수에서 만들어지는데, 이 똑같은 골수의 평방미터당 적혈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남자래요. 그래서 남자가 신체적으로, 어떤 체육, 뭐, 이런 공학적으로는 우수한 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힘이 세고, 뭔가 적혈구를 많이 만들어낸다. 그런데 그러면은 피와 뼈가 나온 다음에 그러면 뼈를 만들어내는 토대는 또 뭡니까? 자, 이걸 만들어 피와 뼈를 만들어내는 그 기본은 뭐예요? 자, 여기서 잘 봐야 돼요. 여기서 그러면 음식이 들어갑니다. 자, 음식에는 뭐가 들어가요? 자, 물이 굉장히 크죠? 그 다음에 공기도 계속 우리가 숨을 쉬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먹는 음식. 그러니까 음식에는 뭐가 있어요? 약이 있고 독이 있습니다. 자, 독 있는 건 뭐예요? 뭐, 카페인, 담배, 그 다음에 독성 성분. 그러면 약이 되는 건또 뭐예요? 이거를 면역력을 키워주고 유산균을 좋은 호르몬 뭐 이런 걸낼수 있는 약과 이 음식이 있습니다. 요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갖고 되나요? 자, 우리의 뼈와 피를 만드는 것이 또 여기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뭐냐면 마음 보세요. 우리가 왜 좋은 음식, 좋은 공기, 좋은 약이 되는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된다고 할까요? 소화가 안 되는 사람들은 뭐예요? 마음이 불편한 거야. 불편한 거야. 그래서 마음이 우리 몸을 이루는 기본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불편한 거, 만약에 여기 독이 들어갔더라도 마음이 편하고 이 사람들이 어때요? 면역력이 생기고 어때요? 좋은 마음을 가지면 면역력이 생긴다고 하죠? 우리가 어때요? 사랑을 할때 좋은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그거는 사랑하는 마음에서 왜 좋은 호르몬이 생길까요? 또 면역력이 생겨요? 참 희한하죠? 그런데 나쁜 마음을 먹으면 면역력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정신이 건강하지 못하면 어때요? 육체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위장병, 신경성 위장병, 역류, 뭐 간도 나빠지고 스트레스 받아서 그 다음에 어때요? 얼굴이 시커매지고, 응? 뼈도 어때요? 골다공증이 쉽게 걸리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이 음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야. 어떤 게더 먼저를 할건 없지만, 내가 보기에는 여기서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 씀씀이, 그 사람의 기본적인 정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 봐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소화시키고, 영양분을 흡수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어때요? 이걸 소화도 못 시키고 독이 돼서 가스 차고 막그 아파. 이건 여기서 비롯된 겁니다.
여기에 뭐 마음에 여기에는 보면 운동도 뭐 필요하다가 운동도 어때요? 좋게 좋은 마음으로 내가 운동한다 이렇게 하면 더 몸이 단단해져요. 노동도요, 일도 내가 마음을 어때요? 에이씨, 더러워서 일한다 이러면은 일하는 것도 형편없게 보이고 위에서 보입니다, 그게.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인사권자가 합격시키는 사람들 보면 여기가 더 합격하고 저기가 더 합격해요. 왜? 이런 걸 보기 때문에. 여기 어디로 보여? 자, 거꾸로 가봅시다. 이 마음이 음식과 합해져 갖고 뼈와 피부와 피와 살과 피부를 만들고 손톱과 이걸 만들어요. 이게 바로 이렇게 나타나서 뭐가 되는 겁니까? 인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이 선천적인 것도 있지만 선천적인 것도 있고 후천적인 것도 있는데 선천적인 것은 누구한테 따와요? 부모로부터. 응? 그럼 부모님이 일단 어때? 바로 이 심성이 바로.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바르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태교할 때 어때요? 응? 음식 똑바로 썰어라. 나쁜 얘기 하지 마라. 좋은 생각하라. 왜 그래요? 뭐가 들어갔어? 정신. 이런 어리 들어갔다 이거야. 어리. 어리 들어갔어. 마음이 불편하면 애기도 불편해요. 그렇죠? 그럼 애기도 어때요? 잘못될 수도 있고 어떻게 해요? 응? 잘못 이게 스트레스 받아서 정신적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굉장하죠? 이게 어? 그러면은 우리 끝머리 털, 피부, 살, 뭐 피, 뼈 이렇게 들어가는 거기에는 뭐가 작용된다? 마음이. 그러면은 이 후천적인 것도 왜 40대가 넘으면 자기 얼굴을 책임지라고 그래? 책임진다고 그래?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이 이런 음식을 선택하는 것도 마음이야. 내가 담배를 피우는 것도 그 사람 정신이에요. 내가 독한 술을 먹는 것도 내가 스트레스를 마음적으로 못 푸니까 에이 술이야 먹자. 이것도 마음이에요. 에이 독을 먹자. 이것도 마음이야. 근데 산 중에서 독초를 갖다 약을 만들어서 이건 나는 약을 먹자 그러면 약이 돼 버려. 이게 뭐냐면 음식을 선택하는 것도 이 마음이야. 자, 여러분 여기서 이걸 잘 읽어야 됩니다. 왜? 우리 얼이 들어가는 굴이 그렇게 중요한지 여기서 나온 겁니다. 굴은 통로라고 했죠? 통로, 굴. 여기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겉모양을, 자, 그러면, 우리 이것부터 하십시다. 자,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어때요? 처음에, 외모야. 외모에는 뭐가 있어? 뭐, 옷, 차림새, 뭐, 예절, 응?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어디서 왔느냐, 이거야. 또 여기에는 외모에는 또 얼굴 있죠? 얼굴에는 뭐가 있어? 처음에? 털이 있지? 왜 같아? 자, 이게 외모예요. 외모에 털과 뭐가 보여? 응? 피부가 보여. 그죠? 털을 만들어내는 건 피부예요. 또 손톱과 발톱을 만들어내는 것도 피부야. 근데 피부를 만들어내는 것은 뭐예요? 밑에, 더 밑에 있는 피하 지방 뭐 이러면서 살이야, 우리 게. 그죠? 근데 살을 만들어내는 것은 뭐예요? 살을 붙이게 하는 것은 뼈예요. 살을 만들어내는 것은 피와, 이 뭐, 여기 모체지만은 피가 다 작용되죠? 근데 뼈 속에서 뭐가 나와? 아니요, 아니, 살이 여기 붙어 있는데 여기에 뭐가 있어? 피가 있어. 피가 뼈 속에서 만들어져요. 골수에서. 그런데, 자, 뼈와 피를 만드는 것은 음식과 뭐예요? 우리 마음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음식에는 뭐가 있어요?
음식에는 물,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기, 그 다음에 어때요? 약과 독이 있어요. 음식에는. 우리가 평상시에 된장국 먹고, 뭐, 김치 먹고 하는 거야. 우리, 이런 걸 먹는 게 어때요? 거기에 독과 약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야. 또, 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내가 마음 불편하면 체해. 그래서 속에서 독이 생겨. 막 토하고. 그죠? 그 다음에 거부룩하고. 그 다음에 위장병이 오고. 응? 신경성 위장염. 그 다음에 입술이 부러뜨고. 막 신경을 쓰면 어때요? 눈도 빨개져요. 그리고 인상도 안 좋아져. 자, 그럼 이걸 정신이라고 하는데, 정신이 어때? 음식이 들어온 걸 조절한다, 이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가 돼? 뼈와 살이 돼. 그래서 피부를 형성해. 그래서 외모를 성게. 외모도 뭐가요? 정신이 간다, 이거야. 그 사람이 옷을 바르게 입고 똑바로 입는 것은 어때요? 그 사람 마음입니다. 그래서 외모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 겉모양 보면 그 사람 성격을 알수 있죠? 그 중에서 얼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정신이 뭐예요? 마음이? 음식도 선택합니다. 에이, 더러워. 담배 피자. 에이, 좀 짜증나 죽겠네. 술이나 먹자. 이 독주가 돼버려요. 근데, 야, 우리 산행 가자. 운동하자. 좋은 마음으로 산행 가면 어때요? 근육이 생기면서 건강해져. 억지로 따라가면 어떻게? 에이씨, 산에 오기 싫은데 억지로 따라. 이러면 독이 돼버려. 아프기만 하고. 좋은 공기 마셔도. 자, 그러니까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얼굴이 왜 중요하다? 자, 이걸 보면은 여러분 나온 겁니다. 그 사람의 뭐가 들어갔어? 이 마음, 정신. 이게 보이는 것이 얼굴입니다. 외모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얼굴을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군대에서 얼차리를 준다고 하죠. 얼차리. 뭐예요? 정신 차리는 거. 정신을 차리는 거. 정신 차려. 얼차려. 그럽니다. 그다음에 얼간이가 뭐예요? 얼이 정신이 간 사람. 얼이 갔다. 간 사람. 얼간이. 얼은 이게 얼이에요. 얼이 어때요? 꽉찬 사람, 큰 사람이에요. 얼이 크다. 그러니까 뭐요? 인격이 독립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 그래서 얼이 큰 사람. 어린이는 뭐야? 얼이 어때요? 아직 어리다. 그러니까 이르다. 얼이 이르다. 얼이 아직 인격을 독립할 수 있는 인격을 못 갖췄다 이거야. 얼이 어때요? 정신이 아직 이르다. 어리석은, 그건 뭐야? 어리썩었다, 이거야. 어리썩었다. 썩었어. 어때요? 올바른 정신을 갖고 있지 않다, 이거야. 저 어리석은 놈이야. 어리썩었다, 야. 자, 이게, 그게 얼굴에 나타납니다. 그 전에 보면은 어때요? 남자를 선택할 때 여자들이 재혼할 때이 초혼은 잘 모르니까 재혼할 때 제일 먼저 인상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눈빛이에요. 제가 여성들에게 정말 장담할 수 있는 것은 남자를 선택할 때 눈을 봐라 이거야. 그 사람 눈을 보면 얼굴 보면 알겠지만, 눈을 보면 됩니다. 자, 얼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는 안이라고 표현해요. 얼굴안. 응? 이마, 이란 뜻도 있고, 채색이란 뜻. 그리고 얼굴 용자를, 그리고 용안 그러지 않습니까? 용안. 이것도 얼굴인데 여기는 꾸미다가 들어가요. 꾸미다, 몸가짐. 여기까지 들어갑니다. 이건 뭐예요? 뭐를 모방하다. 얼굴 뜨다 그러죠?
그럴 때 초상화를 본뜨다 할 때, 이게 모자입니다. 얼굴 모. 기본이란, 이거는 기본을 뜬다는 뜻이에요. 얼굴이. 얼굴이 이렇게 많게 쓰입니다. 안, 이마, 채색, 색깔까지 보는 거예요. 자, 왜 얼굴을 보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얼굴을 만드는 것은 뭐가 만들어요? 쭉 하다 보니까 마음이 만들더라. 털을 만드는 것은 피부가, 손톱도 그렇고, 피부를 만드는 것은 그 밑에 있는 피하지방, 살, 뭐 근육 같은 거. 그걸 만드는 것은 뭐예요? 피라고 할수 있고, 뭐 골, 그거를 받치고 있는 것은 골수, 아니 골이 골격입니다. 뼈예요. 근데 뼈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또 피야. 그럼 피와 골을 만드는 것은 뭐야? 음식과 마음이야. 여기서 마음이 여러분도 생각 안 했죠? 음식은 뭐야? 물이 중요해. 그다음에 제일 많이 먹는 것이 공기예요, 사실은. 공기, 물, 그다음에 독과 약. 뭐 유산균 그런 게 있죠? 아무튼 좋은 뭐 박테리아. 또 독을 먹을 수도 있고 술이나 담배 이런 거. 그런데 이걸 선택하게 하는 것은 또 마음이야. 또 이거를 좋은 음식을 먹어도 마음이 불편하면 체.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 사람의 얼굴을 만들어 버린다 이거야. 외모를 만들어 버린다. 왜? 복장도 그 사람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행을 매일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때요? 쉽게 이렇게 갔다 갔다 기주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유행을 잘안 따라간다 이거야. 여러분 거기서 나온 겁니다.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하는 사람들이 정몽주같이 이 몸이 죽고 지고 100번 고쳐주고 뭐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냥 그래 이쪽 갔다 저쪽 갔다 가죠. 아무튼 기주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얼굴은 뭡니까? 그 사람의 인격의 현주소다 이거야. 또 이렇게 많이 배운 사람은 말주변이 좋은 사람은 말을 화려하게 하고 미사력으로 이렇게 꾸며서 사람들을 어때요?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얼굴은 정직합니다. 이 사람이 너 화났지? 아니야 그래도 여기 화난 것도 알수 있죠? 응? 그 사람이 화난 얼굴도 알수 있어. 또 놀란 얼굴도 알고 있어. 깜짝 놀랐지? 나 별로 안 놀랐어. 근데 놀랬어. 얼굴은 속일 수가 없어요. 어리기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화가 난 얼굴, 놀란 얼굴, 또 무심하다. 자, 말은 안 해도 자기한테 관심 있는 거, 없는 거를 뭘로 알아요? 얼굴 보고 마냐. 느낌이 와. 그렇죠? 그 다음에 뭐야? 냉정한 거. 저 사람이 냉정하다. 얼굴 보니까. 그 다음에 또, 저 사람이 음흉하네? 음흉하다. 응? 음흉하다. 음침하다. 저 사람 얼굴이 뺀질뺀질거리게 생겼네? 맞습니다. 이렇게 얼굴은 정직한 거예요. 왜요? 아까 제가 그 절차를 보여줬죠. 마음이 작용돼서 이게 음식을 선택하고 또 음식을 선택해서 뼈와 살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붙이는 피부 이런 것들이 그 사람 마음이 갑니다. 옷 선택하는 것도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머리를 선택하는 것도 그 사람 마음이에요. 내가 여기서 삐쭉 올리거나 뭐 요새 같이 뭐쫙 하고서 뭐 응? 아무튼 유행을 막 따라가는 것도 그 사람 마음이기 때문에 외모도 그 사람의 얼입니다. 특히 얼굴은 어때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은 얼굴에는 누가 만들어지는 거야? 자기 마음 씀씀이에서 만들어져, 이 정신에서. 그러면 평상시에 자기가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들, 정직하게 살아왔다, 성실하게 살아왔다,
이런 것들은 어디에 나타나요? 마흔이 넘은 얼굴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흔이 넘어서 그 사람 얼굴은 누가 책임져야 돼? 본인이. 왜? 정직하게 살아왔냐? 아니면 거짓되게 살아왔냐? 성실하게 살아왔냐? 불평불만 있게 살아왔냐? 그 사람 얼굴 보면 어때요? 항상 이렇게 사람이 우울해 있어. 기분 나빠 있어. 또 성실하지 못한 얼굴. 뭘 시키면 대충대충 해. 그냥 건성건성해. 마음이 안 들어가 있어. 일 마무리라는 거 보면 빈틈이 많아. 불성실하게 살았는지. 또 어때요? 응? 사람들 앞에 정직했는지. 정직하지 않고 자기 계산만 하고, 응? 뒤에서 쿵 하고 계산하고 내 위주로만 생각하는 자기중심인지. 또 예절이 있는지. 그 사람이 배려를 하는지. 그 다음에 사려성이 있는지. 얼굴에 나옵니다. 또 뭐예요? 여기에 지도력인지 지도자인지 또 뭐가 나와요? 그 사람의 지적 수준이 나옵니다. 얼굴에도. 자, 저기 국민대에서 음성 이게 과학으로 음성을 파악하는 그런 교수님, 박사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가 뭐 사투리 써갖고 뭐이 사람이 촌스럽다 말을 잘못해서 촌스럽다 이게 아니고. 말하는 거 보면은 그 사람의 학력까지 알수 있대요. 학력. 대학교 나왔는지, 2년제 나왔는지, 4년제 나왔는지, 대학원 나왔는지, 초등학교 나왔는지, 고등학교 나왔는지, 이걸 알수 있다는 거야. 저도 굉장히 놀랐어요. 그러니까 범죄자를 잡죠. 음성으로. 그런 걸 파악할 정도. 지문과 같대. 그러니까, 이 얼굴에도 지적 능력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은 잘생긴 것 같긴 한데, 뭔가 이렇게 아둔해 보여. 그걸 백치미인이라고 해요. 백치미인. 백치미인.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머리에 들은 게 별로 없습니다. 똑똑하지 못합니다. 말을 잘한다고 똑똑하는 게 아니라, 물론 말을 잘하면 똑똑할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단순어, 명령어, 단어 수가 별로 많고, 욕이 많고, 시끄러운 사람은 똑똑한 게 아니에요. 아는 척을 하는 거하고는 틀립니다. 자, 아는 걸 알려주는 것은 척이 아니에요. 그 사람 아는 거예요. 그냥 배운 사람들이 못 배운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은, 못 배운 사람들이 기분 나빠할 때가 많습니다. 왜? 쟤 아는 척 한다. 아는 척이 아닙니다, 그거는. 척이라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아는 것처럼, 어때요? 허위로 뻥을 치거나, 더 부풀리거나, 이걸 척이지, 아는 걸 아는 대로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지식입니다. 그렇죠? 자, 지적 수준. 그 다음에, 거짓, 속임수. 이런 걸 압니다.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가 나온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저기에도, 뭐예요? 얼굴에는 그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음에, 얼굴에 나타나는 게 왜? 마음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얼굴빛이. 제가 화나 봐요? 얼굴이 그러면 어때요? 울컥불컥하고 속일 수가 없어요. 저는 얼굴을 못 속입니다. 얼굴이 금방 빨개지고. 자, 그래서 얼굴은 어때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왔느냐에 따라서 계속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은, 마흔이 넘어가서는 본인이 만드는 거죠? 왜요? 그전에는,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만들어진 얼굴이에요. 근데, 마흔이 넘어갈 때까지는 그래도 쌓아온 어떤 경륜과 걸어온 거, 그 사람 마음 씀씀이 있기 때문에 차곡차곡차곡차곡 쌓이다 보니까 만들어진다. 뭐가? 얼굴이. 그러면은, 여러분들,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음식이든 뭐든 그런 게 만들고 외모가 뭐가 중요하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여러분, 느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느낌이 그 사람에게. 뭐 이게 뭐지? 관상각 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에게 그러면은 우리가 앞으로 지도자는 뭐예요?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뭐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거 뽑을 때 정당 보고 뽑지 마. 뭐 보고 뽑아? 얼굴을 보고 뽑아요. 얼굴 보고 뽑으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짝이라든지 그러면은 사귈 사람을 뽑을 때도 뭘 봐? 얼굴을 보고 해요. 얼굴 음흉한 사람, 옆눈질하는 사람, 신뢰도 없어 보이는 사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충동적이거나 사려성, 배려성이 없는 사람, 그런 얼굴 같으면 만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요? 그 사람 때문에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누가? 본인이. 악연이 될 수 있습니다. 악연이 안 되고 인연이, 좋은 인연이 되려면 어때요? 얼굴 잘 봐라, 얼굴을. 그래서 앞으로는 차기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리더자를 뽑을 때, 지방, 응? 자치 뭐, 이렇게 짱을 뽑을 때, 당을 보지 마십시오. 당은 어때요? 지들끼리 패거리 싸웁니다. 패거리. 패거리를 만들어서 그냥 사람들 선전선동 시켜갖고 하는 거예요. 정권 잡으려고. 근데 그 사람은 어때요? 잘못 뽑으면 얼굴이 안 된 사람 뽑으면 어때요? 마음이 그렇게 간 겁니다. 그 얼굴은 누가 만드는 거야? 결국은 정신이 만드는 거야. 뭐가 만드는 거야? 어리! 그래서 얼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걸 들어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해가 가셨죠? 앞으로 인연을 만들거나 앞으로요. 그 다음에 어떤 리더자나 지도자나 지방자치자나 뭐 대통령이나 뽑을 때는 뭘 보고 뽑는다? 얼굴을 보고 뽑는다. 왜요? 지도자가 되면은 그 밑에 어떤 참모들 두는 것도 그 사람 마음이 갑니다. 정책도 마음이 가요. 그런데 당에서 뽑은 당의 구심점 때문에 그 사람이 아무리 얼굴이 괜찮아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왜? 당의 구심점에서 이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당보다는 뭐를 봐라? 얼굴을 봐라. 자, 인연을 잘 때 얼굴 보고. 자, 그 사람이 말을 화려하게 하고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얼굴은 어때? 정직합니다. 그리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습니까?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